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캐리어 에어컨 MTN 레이디스 루키 챔피언십 8강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경원 선수와 황민정 선수의 맞대결 박희정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4강을 위한 한자리만이 남은 상황, 마지막 8강전이 펼쳐지겠는데요. 네, 많은 선수들이 정말 긴장감 속에서 열심히 플레이했는데요. 오늘은 과연 누가 올라올까요? 네, 자, 이 루키들의 뜨거운 승부가 다시 한번 펼쳐지겠습니다. 이 8강전부터 매치 플레이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 간의 맞대결 더욱더 뜨거운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8강전 세 경기를 통해서는 정시우 선수, 구레현 선수, 전예성 선수가 진출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4강 한 자리를 두고 오경원 선수와 황민정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어니엘스가 설계하면서 더욱더 유명해진 이곳 더 엘스 클럽 태국 다타인데요. 네, 레인포레스트 코스는 벙커가 없지만 나무가 많이 우거진 그런 어려운 코스인데요. 바람의 영향도 많이 끼치는 그런 코스입니다. 예. 그 치열한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 오경은 선수와 황민정 선수, 이 두 선수의 승부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12강전 초 2위로 8강에 올라온 황민정 선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경은이와 예선전 플레이할 때 17번 홀까지 동점이었는데 18번 홀에서 경은이가 버디하면서 제가 조 1위를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길 겁니다. 서력을 꿈꾸고 있는 황민정 선수입니다. 2001년생, 2019년에 프로에 데뷔를 했고요. 자, 그리고 황민정 선수에게 쓴맛을 안겼던 조 1위 오경은 선수가 다시 한번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12강전 때 같이 쳐보니까 쇼퍼팅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미스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아이언샷도 좋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좋은 선수여서 저는 그거에 뒤처지지 않도록만 노력하려고 합니다. 오경은 선수는 2000년생 선수입니다. 바로 2018년에 프로를 데뷔했고요. 이번 대회 역시 서포터 제도가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네, 동료 선수가 캐디 역할을 맡아서 해주는 거죠. 바로 강소희 선수가 오경은 선수의 서포터로 나서게 했고요. 정수빈 선수가 황민정 선수의 서포터로 나섭니다. 8강전 네 번째 경기, 오경은 선수와 황민정 선수의 승부 본격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두 선수의 8강전 파4 1번 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네, 337m의 파4홀이고요. 선수들이 서로의 기량을 탐색할 수 있는 아주 무난한 홀입니다. 앞서 인터뷰를 통해서도 서력을 노리고 있는 황민정 선수, 과연 그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해지는 8강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경은 선수도 황민정 선수의 안정적인 그 퍼팅 감각 굉장히 좀 의식을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오경은 선수의 티샷으로 시작되는 8강전입니다. 아, 스타트부터 조금 왼쪽으로 감겼는데요. 1번 홀 티샷부터 페어웨이를 놓치고 있는 오경은 선수. 앞서 12강전에서는 좋은 출발을 보였던 1번 홀인데 일단은 다소 좀 긴장한 모습도 느껴지는 시작이었고요. 반면 조 2위로 8강에 진출한 황민정 선수의 티샷입니다. 이 골프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앞선 선수가 약간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황민정 선수는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푸시가 났고요. 예. 두 선수 모두 1번 홀의 티샷, 일단 페어웨이를 놓쳤는데요. 먼저 오경은 선수의 티샷 다시 보시죠. 임팩트 순간에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이번에 황민정 선수. 확실히 상대적이다 보니까 황민정 선수는 약간 왼쪽으로 감긴 거 의식했었나 봐요. 예. 네. 매치 플레이의 묘미를 좀 시작부터 느끼게 하는 두 선수입니다. 네. 상대에 대한 부분, 네, 그 부분도 좀 안정적으로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될 텐데요. 7, 8번. 아빠는 약간 봐야겠다. 아빠는 봐야 될 것 같아. 한 5m? 응. 앞슬. 강소희 선수와 함께 또 바람을 체크하는 오경은 선수의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에 앞서 황민정 선수가 두 번째 샷을 먼저 준비합니다.
네, 지금 7번 하인 공략이고요. 두 번째 샷 그린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거리감은 아주 좋았습니다. 내가 되고 좋아. 정수빈 선수가 서포터로 함께도 수고를 해주고 있고요. 아, 글쎄요,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 샷을 준비하는 오경훈 선수입니다. 네, 7번 하인 공략인데요. 공이 약간 좀 가라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죠. 황민정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붙일 수 있을지 오경은 오른쪽으로 좀 멀리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 경사도에 따라서 약간 드로우가 걸릴 걸 예상하고 오른쪽으로 친 것 같네요. 카트도 왜 가깝게 치라고 했다 또. 세컨이죠 또. 아니 근데 원래 첫토를 롱파트하는 게 좋아. 맞아, 감을 감을 익혀야 돼. 인스피드는. 다 공략인 줄 알았지. 다 알죠? 당연하지. 서포터의 역할 참 중요해요. 네, 이렇게 네. 공감을 해주는 역할도 함께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긍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 같네요. 예, KLPGA 투어를 뜨겁게 달굴 루키 선수들의 멋진 기량을 먼저 확인하고 계시고요. 얼마나 보여? 떨을 거야? 그냥 딱 적당하게. 때릴 거면 좀 덜 봐도 되지. 응, 때릴 거면 그거 아닐게. 디봇 왼쪽에서 너가 찍은 거다. 그래서 일로 안쪽 때릴 거. 디봇을 기준으로 확실히 또 방향을 설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긴 거리인데요. 핀의 오른쪽. 오경은 먼 거리 버디 퍼트. 그린 스피드를 좀 잘 맞추지 못한 것 같네요. 예,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도 좀 짧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황민정 선수, 오경훈 선수보다는 좀 가깝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버디 시도. 성공하면 일본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황민정은 과감하게 가는데요. 빗나갑니다. 네, 아주 과감한 퍼팅했는데요. 아쉽게 비껴갔습니다. 오경훈 선수도 많이 의식을 했던 황민정 선수의 퍼팅감이었는데 시작부터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황민정 선수였습니다. 먼저 파퍼스를 준비하는 오경훈. 파퍼스 놓쳤습니다. 첫 번째 퍼팅에 이어서도 좀 짧았는데요. 결국 컨슈트 보기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르막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좀 오르막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좀 네.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파퍼스에 성공하면 황민정 선수가 1번 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황민정 파퍼 성공합니다. 1번 홀 산뜻하게 출발하는 황민정 선수가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네, 오경훈 선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홀이었겠어요. 예, 마지막 황민정 선수가 좋은 마무리 보여줬던 1번 홀이었고요. 어디 봤어? 첫 번째 거? 파퍼. 아빠가 골프장을 하셨어요, 연습장. 골프 연습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냥 못 모르고 아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아빠 따라서 5학년 겨울부터 중학교 1학년 겨울까지 중국에서 살다 왔어요. 저는 거기서 진짜 많이 늘었어요. 중국에 갔던 게 거의 신의 한 수라고 보면 이제 고3 때 국가대표 생활을 하다가 8월 달에 프로톤 했어요. 그럼 내가 진짜 열심히 한 만큼 뭔가 보람차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래서 골프가 좋아요. 그냥 꾸준하게 예선 통과를 일단 다 하고 싶고 탑10 안에 10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승도 1승도 하면 좋고. 8살 때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프로님이시거든요. 아버님이요? 이제 아빠가 전지훈련을 태국으로 가서 저는 엄마랑 같이 여행으로 따라갔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갖고 제가 하고 싶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저희 오빠가 골프를 또 쳐갖고
사실은 오빠 때문에 필리핀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치고 있어요. 오빠는 지금 잠깐 쉬고 있고 한국에서 2승하고 필리핀에서 2승 했거든요. 아마추어 때는 우승 없이 준우승만 했는데 프로턴 하고 나서는 우승해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필리핀은 되게 프리하고 선수들도 적고 좀 되게 편안한 분위기였는데 한국 오니까 엄청 치열하더라고요. 저는 세계 랭킹 1위 저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 홀은 그대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3번 홀 주요 장면 어프로치 샷 완벽하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았습니다. 턴시드 8호 마무리 지었던 황민정 선수고요. 그렇다면 꼭 성공을 해야 될 버디인데 왼쪽으로 빗나가면서 다시 한번 3번 홀도 무승부를 기록한 두 선수입니다. 4번 홀 역시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이제 두 선수는 파3 5번 홀로 향합니다. 네, 142m의 파3 홀이고요. 거리는 그렇게 길진 않지만 바닷가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홀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홀입니다. 특히나 오늘 핀의 위치가 왼쪽 굉장히 앞핀의 위치이기 때문에 또 공략의 변수가 발생하겠는데요. 네, 클럽 선택이 아주 중요할 것 같죠. 한 홀을 뒤져 있는 오경훈 선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앞서고 있는 황민정 선수가 먼저 티샷을 준비합니다. 네, 지금 7번은 컨트롤 샷이었고요. 자, 방향성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빈쪽 일단 앞쪽에 그린에 잘 올려놨습니다. 네, 거리 방향 다 좋았습니다. 1번 홀의 승리, 현재까지 그리드를 지켜오고 있는 황민정 선수고요. 자, 오경훈 선수는 그렇다면 어떤 공략을 또 펼쳐 보일지가 궁금해집니다. 6번 홀 컨트롤 샷이었는데요. 오경은의 티샷 핀의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네, 거리는 많이 짧진 않았지만 좀 멀어졌네요. 두 선수 모두 일단 방향의 차이 느껴졌지만 그린에 잘 올려놨던 모습이고요. 자, 이 바닷바람, 이 벙커가 없는 코스지만 확실히 많은 나무들이나 바닷바람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홀마다의 그런 어려운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측 좀 있는 것 같죠? 홍라인 있는 것 같아. 앞선 홀도 사실 퍼팅 과정에서 오르막에 좀 아쉬운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의식하는 오경훈 선수였는데요. 이번 버디 퍼스는 어떨까요? 오경은 오른쪽에 멈칩니다. 아, 이번에 거리감은 좀 잘 맞췄는데요. 계속 이 아쉬운 표정이 좀 누적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 세밀하게 조금씩 부족했던 결과였고 이번에도 컨시드 8호 마무리 짓습니다. 아니. 자, 그렇다면 황민정 선수 투업으로 앞서갈 수 있는 기회 버디 퍼스 시도합니다. 버디 퍼스! 아, 컵을 맞고 빗나갑니다. 거리감도 아주 좋았고요. 스트로크도 아주 좋았는데 아깝게 돌아나왔네요. 잘했어. 들어갔대. 정말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방향도 좋았고 거리감도 좋았는데 네. 이럴 때 박희정 해설위원 현역 때는 어떤 생각이셨나요? 오늘 왜 게임이 안 풀리지? 그런 생각했을 네. 것 같은데요. 자, 6번 홀과 7번 홀은 한 홀씩 주고받으면서 여전히 황민정 선수가 원업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선수의 8강전 8번 홀 주요 장면으로 만나보시죠. 파5 8번 홀 세 번째 샷 황민정. 상당히 오늘 앞핀의 위치인데요. 네, 이 홀에서 유난히 선수들이 그린을 맞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경은 선수의 세 번째 샷은 어떤 결과일지. 핀쪽 확실히 앞핀을 좀 공략하는 시도였습니다. 황민정 선수 먼 거리 버디퍼 먼저 시도를 했고요.
오, 그리고 떨어집니다. 나이스 버디 황민정. 롤이 아주 좋았습니다. 만만치 않은 버디 퍼시였는데요. 이번에도 퍼팅 감각 역시 오경훈 선수를 더욱더 불안에 떨게 만들 만한 멋진 퍼시였습니다. 꼭 성공을 해야 될 오경훈 선수. 오경훈의 버디 시도. 오경훈도 성공해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버디를 기록하면서 8번 홀 무승부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오경훈 선수 퍼팅감을 좀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멋진 샷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두 선수의 승부. 이제는 9번 홀 승부로 접어들겠습니다. 네, 이 9번 홀은 약간 오른쪽으로 휘는 도그레 홀인데요. 비교적 짧은 홀로 선수들이 버디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홀입니다. 예, 비교적 짧은 파4 홀의 승부가 펼쳐지겠는데요. 50도. 백칩. 뒷바람 같죠. 발음이 뒷바람? 근데 앞바람은 자, 티샷의 결과 바로 이 위치군요. 약 108m가 남은 위치에서 오경훈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네, 피칭 위치 공략이고요. 한올을 뒤져 있는 오경훈의 두 번째 샷. 아, 타고 들어오는군요. 그린에 올려놨습니다. 네, 거리감은 아주 좋았고요. 버디 기회를 만드는 9번을 오경훈. 괜찮죠. 함께 만족하는 강소희 서포터였고요. 황민정 선수 100m 거리에서 두 번째 샷. 네, 50도 웨지로 쳤는데요. 아, 그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거리가 좀 많이 나간 것 같네요. 나 또 넘어간 것 같은데? 또 빡 들어갔어. 아, 오늘 왜 이래? 퍼팅감은 좋은데 본인도 지금 어프로치 샷과 뭐 두 번째 샷 과정에서 좀 만족감이 떨어져 있는 황민정 선수입니다. 네, 거리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준비하고 있는 황민정 선수 세 번째 샷. 런이 길어지는데요.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네, 내리막 경사가 좀 심했던 곳인데 거리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안심할 수 없는 지금 파퍼의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거리에서 버디 퍼스를 먼저 준비하게 될 오경훈 선수. 야, 성공하면 올스퀘어를 만들 수 있는 오경훈 선수의 기회입니다. 오경은의 버디 시도 왼쪽이에요. 왼쪽으로 갑니다. 아, 경사가 좀 많이 있는 그런 퍼치였는데요. 네, 컨시드 8호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아, 더욱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오경은 선수인데요. 오경은 선수는 컨시드 8호 마무리 지었고 황민정 선수 파퍼 성공해낸다면 리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파퍼 황민정 성공해냅니다. 네, 만만치 않은 거리였는데 정말 멋지게 성공합니다. 리드를 빼앗길 뻔했지만 잘 지켜가는 황민정 선수. 전반 9홀까지 원업의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 두 선수의 승부는 한 홀차 더욱더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승부. 이제 후반 승부로 펼쳐지겠습니다. 10번 홀 황민정 선수의 두 번째 샷. 괜찮다, 이건. 네, 그린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지금 내리막 퍼팅이 좀 걸린 것 같은데. 그럼요. 네. 네. 파포 10번 홀 지금 이제 그린 쪽으로 향하는 두 선수인데요. 황민정의 버디 시도. 황민정 떨어집니다. 나이스 버디. 네, 오늘 퍼팅감이 또 유난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확실히 그린 위에서의 승부. 앞서가는 황민정 선수 10번 홀을 승리하면서 투업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 모습이 승리의 부위로 귀결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승부인데요. 12번을 주요 장면 만나보시죠. 자, 오경훈 선수의 세 번째 샷. 이 거리가 이제 버디를 위한 거리가 된 오경훈 선수고요. 네, 파5 홀인데 좀 짧기 때문에 선수들이 버디가 많이 나오는 그런 홀이죠. 버디 팟 오경훈 성공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경훈 선수가 무난하게 이번 홀 가져가면서 다시 한 홀 차로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한 홀차 승부, 이제 두 선수의 8강전은 13번 홀 승부로 펼쳐지겠습니다. 140이거든. 장사가 좀 안 좋으니까 145 정도는 클럽을 건드릴지. 내리막 후? 내리막 후? 몇 나와? 그래서 120은. 자, 13번의 그린 위에서의 승부도 좀 까다롭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금 가는 과정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페어의 경사도 어렵고요. 그린 공략도 좀 쉽지 않은 그런 홀입니다. 오경원 선수. 야, 그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방향은 아주 좋았는데요. 좀 거리감이 좀 떨어졌네요. 많이 타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황민정 선수 이 두 번째 샷 더욱더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내리막 라이에서 9번 아이언 공략입니다. 파포 13번 홀 두 번째 샷 그린에 올리는 데 성공하는 황민정 선수입니다. 네, 약간 내리막 라이 걸리긴 했지만 거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V 해줘. 아니 이거 해줘야 돼. 이거. 이거. 분위기가 좋아요. 네, 지금 앞서 있는 황민정 선수 두 번째 샷 느린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라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라이에서도 컨택이 아주 좋았고요. 그에 앞서 시도했던 오경원 선수의 샷 장면인데요. 네, 좀 위치가 좀 어려운 위치였어요. 근데 방향성도 아주 좋고 좋은 컨트롤이었는데 아무래도 페어웨이가 아니다 보니까는 거리감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발끝 오르막 러프에서의 두 번째 샷 그린에 오르지 못했던 오경원 선수였고요. 그 정도 봤어. 강하게 가면 이 정도? 아니야. 약하게 쳤을 때. 오르막? 그쵸. 왼쪽 봐야 될 것 같아. 왼쪽 봐야 될 것 같아. 오경원 선수가 먼저 세 번째 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경은 오른쪽입니다. 경사도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샷이었네요. 쉽지 않은 경기 흐름에 접어들고 있는 오경은 선수고요. 역시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고요. 내리막이라 좀 태워서 칠 거거든. 저 녹색 정도 봐도 될 것 같은데? 그거 왼쪽으로? 아니 그냥. 그냥 그거 그냥 바로? 위로. 정수빈 선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 버디 퍼스를 준비하고 있는 황민정 선수입니다. 성공하면 투업으로 달아날 수 있는 기회 출발합니다. 버디 시도 짧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에 좀 경사도 많고 거리 맞추기도 힘든 그런 퍼시였어요. 네, 안전하게 쳤던 것 같습니다. 13번 홀 컨시드 8호 마무리 짓고 있는 황민정 선수고요. 이렇게 되면 오경원 선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꼭 성공해야 될 파퍼십니다. 오경은 파퍼 오 빗나갑니다. 오경은 선수 퍼팅이 좀 왼쪽으로 많이 비껴맞는 모습이 나오죠. 조금 나아지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파퍼를 놓치면서 황민정 선수가 13번 홀을 승리했습니다. 이제 황민정 선수가 투업으로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14번 홀 주요 장면입니다. 황민정 페어웨이에서의 두 번째 샷. 분위기를 타고 있네요. 네,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네, 버디 찬스를 만드는 14번 홀의 황민정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버디 퍼 황민정 성공해냈습니다.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는 황민정 선수 14번 홀도 역시 승리하면서 3업으로 격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퍼팅이 아주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더욱더 4강행이 좀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경원 선수 15번을 소화하겠는데요. 네. 파3 15번 홀 피칭게지 공략이고요. 황민정 선수의 티샷 그린을 좀 넘어갑니다. 네, 황민정 선수 지금 짧은 클럽의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퍼팅에 대해서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본인이 계속 네, 그 아이언 샷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컨트롤 샷이 지금 마음대로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영 선수는 기회입니다. 이번 홀 꼭 잡아야 될 입장인데요. 오경은의 티샷. 버디 기회를 만들까요? 오경은? 짧았습니다. 네, 오경은 선수 지금 기회였는데요. 클럽 선택에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 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그린에 올리지 못했던 오경은 선수고요. 저기가 울퉁불퉁해서 저쪽으로 가버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쪽으로 보내요. 그냥 거의 바로 보는 느낌으로 살짝만. 이 오경은 선수가 이제 좀 경사도가 이번에도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샷을 준비하겠고요. 세 홀을 뒤져 있는 오경은. 네, 오르막 라인에서의 샷이었는데요. 두 번째 샷 잘 붙였군요. 거리감도 좋았습니다. 잘했어. 적어도 파퍼스로 마무리 지어야 오경은 선수는 실력 같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황민정 선수 이번 샷의 결과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황민정 두 번째 샷. 탄식이 먼저 나왔어요. 길었군요. 네. 아, 내리막 라이에서 좀 런이 좀 많이 생겼네요. 잘못 친 게 아니고. 튀었어. 네, 그린이 어느 부분을 좀 맞아서 튀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못 친 건 아니다 라는 네. 부분들을 황민정 선수가 언급을 했네요. 아, 만만치 않은 파퍼 거리 남아있는 황민정 선수입니다. 황민정 파퍼 멈췄습니다. 황민정 선수답지 않은 퍼시였어요. 네. 오늘 퍼팅감이 상당히 좋았던 황민정 선수가 보기를 공하고 말았고요. 이 뒷모습에 아쉬움이 역력한 황민정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기회죠. 오경은 선수 파퍼스 성공한다면 이제 두 홀 차로 격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오경은의 파퍼 떨어집니다. 한 홀 추격에 성공하는 오경은 이제 두 홀 차로 좁혀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홀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타이트한 접전이네요. 예. 자, 격차를 좁히었던 오경은 선수 그리고 앞서 있는 황민정 선수 이제 두 선수의 8강전은 파4 16번 홀로 향합니다. 네, 레인포레스트 코스에서 가장 어려운 홀이라고 볼 수 있는 홀이죠. 굉장히 심하게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도굴의 홀입니다. 예. 그린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위치. 네, 네. 일단은 이 티샷과 두 번째 샷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16번 홀 승부인데요. 자,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12강전에서는 황민정 선수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오경은 선수 추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경은의 티샷. 네, 페어웨이 밑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 샷을 위해서 완벽한 위치. 오경은 선수가 먼저 볼을 잘 보내놨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본인이 계속 이 황민정 선수에게 좀 밀리는 그 분위기 자체를 표정으로도 숨기지 못했는데 15번 홀부터는 좀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황민정 선수의 티샷. 황민정 선수 역시 페어웨이를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 홀은 또 그린 공략이 또 쉽지 않은 홀이기 때문에 또 그린 쪽에서 바람이 또 많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예. 앞서 티샷 장면 비교해드리죠. 먼저 오경은 선수의 티샷 장면입니다. 오늘 스윙 중에 가장 자신감 있는 스윙이었던 것 같고요. 예. 반면 앞서 그린 위에서 퍼팅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했던 황민정 선수. 네, 두 선수 모두 깔끔한 스윙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그린 위에 확실히 바람의 영향도 느껴지는 모습이었고요.
어떻게 칠까? 민정아, 내 애만 보지 마. 사람도 보지 말고. 그냥 거리, 실거리로. 그냥 거리로. 가볍게 치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136이라 그랬죠? 응. 단기 기억 상실 때문에. 네. 그때는 강원인단 말이야. 확실히 이번 대회 서포터들의 역할도 느껴지고 있는 순간순간입니다.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네. 황민정 선수의 두 번째 샷. 5번은 좀 가볍게 친 것 같은데요. 내리막, 바람 모두 의식하지 말라는 이유 여기 있군요. 일단은 안정적으로 그린 위에 올려놨습니다. 잘못 맞은 것 같아. 잘못 맞았지만 일단 그린에 올라갔던 결과였고요. 오경원 선수는 어떨까요? 이번엔 공략이었는데요. 오경원 다시 그린 위에 올려놨고요. 핀을 좀 지나갔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방향감이 좋았는데요. 한 선수는 조금 짧았고 한 선수는 좀 길었습니다. 예. 자, 투업으로 앞서 있는 황민정 선수 바로 12강전 오경원 선수에게 패배를 경험했는데 서력을 꿈꾸면서 더욱더 후반홀 승부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경원 선수 입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실력 같은 희망을 위해서라도 이 세 개 홀 역전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버디 트라이를 아마 노려보면 하죠. 예. 때려야지 계속 짧게 치는데 근데 경사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치? 약간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있어 보여. 시작이 오른쪽이 한 여기쯤? 내리막이 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심하진 않은데 근데 전체 봐야 될 것 같아. 끝까지 내리막 전체적으로 계속 내리는 슬라이스나 이게 있어봤어 스타트 때. 응. 매치 플레이가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서포터들 덕분에 선수들이 든든하게도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8강전 매치 중에서 이번 매치가 가장 서포터들의 역할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자, 오경원 선수 강소희 서포터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중요한 버디 퍼스 시도합니다. 오경은 좋은데요. 끝나갑니다. 아, 안도하고 있는 황민정 선수예요. 네, 깜짝 놀랄만한 퍼시였죠. 네, 아, 정말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조금 약하거나 조금 덜 보거나 하긴 했어요. 아까워. 두 선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브레이크를 좀 소화하고 준비한 과정이었는데요. 버팅까지도 잘 시도했던 오경은 선수입니다. 끝에서도 휘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서 똑바로 그냥 지나갔어요. 예. 아쉬워했던 오경원 선수 또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황민정 선수가 이번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골프 선수였기 때문에 본인도 많은 영향을 받고 일찌감치 또 필리핀에서 골프를 배우면서 자랐다고 하고요. 아, 공격적인데요. 지나갑니다. 아,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죠? 글쎄요, 본인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느꼈던 시도였는데 미치겠다. 나 이 홀만 오면 이렇게 쳐. 네. 네, 16번 홀과는 악연을 떼지 못하고 진짜, 있군요. 자, 두 선수의 퍼팅 모두 실패했지만 일단은 그 과정은 좀 달랐습니다. 오, 좀 많이 지나갔어요. 예. 네. 항상 과감한 퍼팅을 보여주는 선수이긴 맞긴 한데 이번에 좀 그린 스피드를 많이 못 맞춘 것 같죠? 예. 황민정 오, 팝펌마저 빗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오경원 선수에게 기회가 오고요. 황민정 선수가 연속해서 보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건시트 보기 이렇게 되면 오경원 선수 다시 한 홀 차로 좁힐 수 있는 기회. 오경원의 파펫 떨어집니다.
자, 연속해서 승리를 하는 오경은 선수 이제 한 홀차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3업까지 황민정 선수가 한때 앞서갔지만 이제 우승을 되찾고 있는 오경은 선수 추격에 성공하고 있고요. 이제 두 선수의 승부는 17번 홀로 향하겠습니다. 135m의 파3 홀이고요. 바닷가가 바로 우측에 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홀입니다. 예. 랑카이 섬의 아름다움도 한눈에 볼 수 있는 17번 홀인데요. 하지만 이 바닷바람은 그 아름다움 뒤에 숨어서 선수를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황민정 선수가 지금 추격을 다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조한 표정도 느껴지는데요. 오경은 선수의 티샷. 두 번한 공략이고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경은.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티샷. 일단 핀의 뒤쪽에 멈췄습니다. 네, 방향성 아주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바람이 불고 이럴 때는 거리 맞추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예. 네, 좋은 위치로 잘 보내놨습니다. 황민정 선수가 12강전에서 사실 이 후반부 흔들리면서 오경은 선수에게 어려운 승부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이 두 선수의 8강전 그 점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민정의 티샷. 오, 표정이 좋지 않아요, 황민정. 아, 그린을 놓쳤습니다. 네, 지금 짧은 클럽을 잡고 컨트롤 할 때마다 지금 왼쪽으로 당겨지면서 거리도 많이 나가고 네. 네, 미스샷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경사면까지 타면서 좀 더 멀어지는 결과였습니다. 아, 황민정 이제 안심할 수 없는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우측 살짝. 이렇게 15번 홀부터 자신의 흐름을 찾기 시작한 오경은 선수는 여유를 되찾고 있는 표정입니다. 네, 상당히 뒤로 많이 넘어간 상황이네요. 두 번째 샷을 준비하는 황민정. 팔을 위해서라도 두 번째 샷에 결과가 중요한 황민정. 네, 나쁘지 않은 샷이었습니다. 예. 네. 워낙에 긴 거리와 잔디결이 좀 이렇게 방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평정심을 되찾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황민정 선수의 표정이었고요. 자, 오경은 선수가 이제 올스케어를 만들 수 있는 버디펏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꿈꾸고 있는 오경은 17번 홀 버디펏 멈췄습니다. 네, 들어가진 않았지만 퍼팅감이 점점 나오고 있는 오경은 선수예요. 예, 아, 정말 근거리를 남겨두고 멈췄는데요. 컨시드 8호 마무리 짓고 있는 오경은 선수입니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번에도 확실히 좋은 시도였던 오경은인데요. 네, 황민정 선수를 더욱더 압박을 주는 그런 퍼트였어요. 그렇다면 황민정 선수 이번 파퍼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오를 남겨놓고 3업인 상황에서 지금 계속 홀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17번 홀 리드를 지키기 위한 파퍼스를 황민정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4강을 향한 뜨거운 승부 황민정. 17번 홀 파퍼스 황민정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뒤로 오면서 지금 황민정 선수 퍼팅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한때 3업으로 앞서갔던 황민정 선수, 하지만 오경은 선수가 그 세 홀차를 모두 지워버리면서 올스케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욱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18번 홀 승부,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둘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제7회 캐리어 에어컨 MTN 레이디스 루키 챔피언십 8강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황민정 선수가 15번 홀부터 보기를 범하기 시작했고요. 세 홀차였지만 오경은 선수의 무서운 추격전이 이 8강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16번 홀에서도 한 홀차로 좁혀왔던 오경은 선수, 그리고 자, 이 황민정 선수도 보기를 범하면서 그 흔들림이 멈추지 않았고요. 17번 홀 리드를 지킬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보기를 범했던 황민정 선수입니다. 아,
리벤지 매치를 노리고 있었던 자신감을 보였던 황민정이지만 이제는 리드가 모두 사라진 상황. 이제 두 선수의 18번 홀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480m의 파5 홀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버디가 꼭 나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네. 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12강전에서도 사실 17번 홀까지 동타를 기록했던 두 선수였는데 승리를 거둔 쪽은 오경훈 선수였고요. 자, 황민정 선수 지금 위기의 흐름 속에 18번 홀을 통해 다시 서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정수민 선수가 황민정 선수를 좀 위로해주는 모습도 인상적이고요. 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4강을 향한 뜨거운 승부, 이제 18번 홀 티샷 오경훈 선수입니다. 오경훈 선수 연속으로 승을 이어가면서 좀 자신감 있는 스윙을 보이고 있어요. 예. 안정적으로 페어웨이를 지켜가는 오경훈 선수고요. 매치 플레이에서 3개 홀 차이, 3업의 격차를 좁힌다라는 부분은 정말 심리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 추격을 허용한 황민정의 티샷. 이 골프라는 게 내 게임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특히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네. 일단 황민정도 크게 흔들릴 법했는데요. 다행히 티샷은 페어웨이에 멈췄습니다. 4강의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두 선수 3업에 앞서갔던 황민정도 지금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3웃. 오경훈 선수의 두 번째 샷. 페어웨이도 공략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디 갔어? 자, 모두가 그 결과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방향인데요. 나무에 맞고 좀 떨어진 위치가 중요해 나왔나? 보입니다. 떨어지는 부분이 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상당히 중요한 흐름에서 미스샷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황민정 선수의 두 번째 샷. 황민정 선수의 두 번째 샷은 카트를 맞고 멈췄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경훈 선수의 샷이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좀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두 번만 더 하자. 오케이. 두 번만 더 집중하자, 두 번. 자, 결국 드롭을 하고 있는 오경훈 선수인데요. 네. 지금 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오경훈. 김해 생각보다. 6번? 네. 야, 연속해서 세 홀 분위기가 좋았던 오경은 하지만 18번 홀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6번 홀 공략 네 번째 샷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번째 샷이에요. 오경은 파퍼스를 적어도 노려야 될 오경은 입장인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린은 올라왔지만 지금 아주 쉽지 않아 좀 먼 거리에 있는데요. 분위기가 좋았지만 한순간에 표정이 바뀌어 있는 오경훈 선수고요. 황민정 선수는 오히려 지금 도움을 받는 결과였습니다. 네. 세 번째 샷. 황민정 하지만 그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앞서 미스샷을 할 때마다 짧은 클럽의 컨트롤샷이 좀 길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짧게 맞은 것 같습니다. 아, 두 선수의 이 8강전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승부를 접어들고 있고요. 황민정 선수의 네 번째 샷. 황민정 4강을 향해 디딤돌을 놓고 있습니다. 네, 좀 짧긴 했지만 그래도 파퍼시 가능한 네, 그런 곳이고요. 오경훈 선수의 파퍼 거리에 비해서는 확실히 짧은 거리를 확보한 황민정 선수고요. 계속 오르막인가. 훅 라인 훅. 오르막 훅 라인을 확인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워낙에 긴 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황민정 선수의 거리를 감안했을 때 이제 승부수를 걸어야 될 입장인데요. 오경훈 선수의 파펫. 4강을 위한 파펫이 될 수 있을지 오경훈.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오경훈 파펫 왼쪽으로 갑니다.
조금 비껴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트라이였습니다. 예.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오경은 선수. 왼쪽? 아니야, 왼쪽. 자, 그렇다면 바로, 이제 바로 황민정 선수인데요. 바로. 황민정 선수가 이번 파퍼스 성공한다면 리벤지에 성공하면서 4강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오경은과 황민정의 8강전 마지막 18번 홀 그린 위에서의 승부. 성공하면 4강행을 확정지을 수 있는 황민정. 파퍼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4강 진출에 성공하는 황민정 선수입니다. 네, 마지막 홀만큼은 다시 퍼팅감을 다시 되찾았어요. 예, 조마조마했던 황민정 선수 입장이었을 텐데 마지막 홀 다시 승리하면서 원업으로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진짜 힘들게 하네. 욕심, 우승 욕심이 나고요. 4강에서는 16번 홀까지 안 갈 거예요. 4강 준비는 편하게 늘 하던 대로. 결국 두 선수의 8강전 오경은 선수를 제압하고 황민정 선수가 마지막 4강에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더욱더 기대가 되는 4강전 정시우, 전예성, 구례연, 황민정 선수가 이제 우승을 향해 또 한번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제철의 캐리어 여컨 MTL 레이디스 루키 챔피언십 오늘 중계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씀 박희정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용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